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1일 정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머리 기사는 제목이 대장동 아랫선의 죽음. 대장동 아랫선의 죽음. 이 아랫선이란 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윗선, 윗분과 대칭되는 말이죠. 2억 수뢰 혐의 유한기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극단 선택. 시장님 명의라며 황무성 사퇴 압박. 윗선 수사 핵심. 황전 사장 따옴표하고 그는 시킨 대로 한 것. 잘못한 사람 따로 있다. 여기 잘못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 수준 높은 언론의 요약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아랫선의 죽음, 2억 수뢰 혐의 유한기 전 성남개발공 본부장 극단 선택, 사장님 명의라며 황무성 사퇴 압박, 윗선 수사의 핵심, 황무성, 그는 시킨 대로 한 것, 잘못한 사람 따로 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이 유한기 씨의 죽음을 놓고 말장난을 했습니다. 몸통은 따로 두고 아랫사람만 조사하다가 이런 비극이 났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또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말, 그리고 민주당의 태도, 이게 완전히 국민 우롱이다. 사기극이란 것을 잘 정리한 게 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윗선 놔두고 주변만 틀다 일어난 대장동 비극. 이 제목이 모든 걸 이야기해 줍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남욱, 정영학 등 민간 사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유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시를 대리하여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이 시장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 윗선의 뜻을 받아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는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쫓아내는데 개입했다. 그는 시장님의 명의라며 황전 사장을 14번 찾아가서 사표를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런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초기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한참이 지난 뒤 그를 수사했다. 수사가 윗선으로 가지 않으려 급만 돌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뒤늦게 개인 비리를 걸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했으면 그의 죽음을 막았을 수도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렇게 된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타당한 말이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휴대전화 압수 실패 소동, 늑장 압수 수색과 부실 영장 논란, 쪼개기 단체 회식과 코로나 집단 감염까지 수사팀이 보여준 어이없는 행태는 열거하기도 어렵다.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은 놔둔 채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 위주로 수사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과 민간업자의 배임 공모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대장동 설계의 당사자인 이 시장과 측근 수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다 이런 비극까지 벌어진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극단적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씨가 체포될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했다. 이 후보를 통해 이 소식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이 후보 측은 유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동규 씨는 유한기 씨와 함께 윗선의 실체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핵심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시도한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한 사람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 그것도 완유, 투유라고 하면서 실력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그 안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검찰이 밝혀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한기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진실 규명 아닙니까? 이 후보는 유 씨 죽음에 대해 몸통은 두고 주변만 문제 삼다가 사고가 났다며 수천억 조사 안 하고 엉뚱한 데 건드려서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다시 한번 적반하장식 언급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 대장동 사건을 만든 책임자인 이 후보가 대장동 방지법을 만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역공으로 넘어가기엔 사건이 너무 크다. 쫓겨난 황무성 전 사장은 유한기 씨는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도 이럴 것이다. 말장난으로 넘어가기엔 너무 크다. 말장난으로 넘어가기엔 너무 크다. 윗선 놔두고 주변만 틀다 일어난 대장동 비극. 대장동 아랫선의 죽음, 즉 대장동 윗선을 보호하려고 검찰이 엉망진창의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대장동 아랫선의 죽음이 빚어졌다. 유동규는 자살 시도, 유한기는 투신 자살. 도대체 그 동네에서는,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거 꼭 무슨 마피아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과 조폭 사이에는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 듯 합니다. 마피아, 갓파더에는 그래도 미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장동, 여기에는 말장난만 무성하고 치사하기만 하고 남자의 미학이란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대장동 아래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이 그나마 남은 양심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죽음을 놓고 말장난하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